순도가. 네. 우리 집으로 좀 와. 금 원장님이랑 같이. 정도사님 연락 왔어요? 그건 아닌데 중요한 문제야. 알았어요. 네, 오 대표님. 오늘 좀 여기 들릴 수 있어요? 저 혼자요? 일단 혼자. 알겠습니다. 5시 전에 들릴게요. 그래요. 여보, 어떤 거 같아요? 이상해? 아니요. 정신도 깨운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다행이에요. 나 회사 나가도 되겠지? 아유, 이제 나가서 몇 시간이나 일한다고요. 안드레 데리고 그냥 산책이나 해요. 그 당신도 가. 나도요? 안드레 나가자. 아유, 걸었더니 덥네.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겠어? 어떤 건데요? 가족들 다 같이 아무 일 없는 거. 맞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식구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솔직히 회사 우선순위였거든. 정말요? 앞으로 기대해도 돼요? 두고 봐. 변치 않아. 저녁에 온다더니. 원장님 환자 때문에 힘들 것 같대서요. 궁금도 하고. 꼭 같이 들을 얘기예요. 아유, 찾지 말랬구만. 누구? 어머.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못 오신다더니. 상태 안 좋은 환자가 있었는데 좋아졌어요. 차 드실래요? 오늘 많이 마셨어요. 원장님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덕이 딸 찾았어요. 잘 살아있어요? 너무나요. 어디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정말이에요? 검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 뭘로 검사했는데요? 피검사. 너 지난번에 코피 흘렸잖아. 아니, 사란이가 어떻게. 사란이 결혼할 때 그랬어. 자기 업등이라고. 지금 엄만 새엄마고 친엄만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친엄마가 아니라 길러주신 엄마였다고. 확실해요? 지난주에 순덕이한테 모든 얘기 듣고 자려는데 사란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사연이 똑같잖아요.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음날 사란이 불러서 얼굴색이 체한 것 같다고 하고 사혈침으로 손가락 땄어요. 대경병원 김우진 박사님께 친자검사 부탁했고요. 진짜 틀림없대요. 좀 있으면 아담 올 거야. 놀랄 것 같아서. 홀몸도 아닌데 너무 놀래면 태아한테 안 좋을까 봐. 하란이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내년에 아빠 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들어오세요. 한순덕이하고 금 원장님이 사란이 친부모니까. 한순덕이하고 사란이 유전자 검사 내가 의뢰했는데 오늘 친모녀 관계로 나왔어. 어떻게 그래요? 금 원장님 결혼 전에 한순덕이 알았고 그때 사란이가 생긴 거야. 여러 면에서 순덕이가 자신 없으니까 다시 만날 약속 장소에 안 나갔고 그 몇 달 후에 임신한 거 알았고
금원장님은 집안에서 맺어준 라라 엄마랑 약속된 결혼했고, 그러니 어째 순덕이가 말 그대로 순진해서 제때는 알려니 하고 그 말을 안 썼대 쪽지에. 그대께서는 핏줄인 줄 전혀 상상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안 키우신다고 하신 거야. 감사해요. 나도 표현 못하게 기뻐. 제가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괜찮을까? 기쁜 일인데 잘못되겠어요? 사라니 속으로 얼마나 그리워하는데요. 좀 늦을지도 몰라. 먼저 자. 응. 아우, 냄새 나냐?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야.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놀라지 말고. 자기 부모님 찾았어. 정말요? 자기도 아는 분들이야. 바로 금원장님 네 분. 지난번 내가 팔찌 준 날 일부러 너 체한 것 같다고 하고 피 뺀 거야. 유전자 검사하려고. 순덕이랑 했는데 친자 관계로 오늘 결과 나왔어. 순덕이도 놀라고 충격받아서 코피 쏟고 지금 금병원 누워있고. 정말요? 순덕이는 라라가 25년 동안 라라가 자기 딸인 줄 알고 살았대. 아기 낳았을 땐 원장님 결혼하신 상태고. 그래서 대문 앞에 갖다 놓았대. 커피? 응. 뭐니 니들? 아, 제 우리 와이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별로 정 없이 산다면서요? 그래서요?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 남편 좋아해? 네. 그래. 주소 가르쳐줘. 왜요? 보내줄게. 데리고 살라고. 도우 아파트 605동 103호요. 잘 어울려. 어, 공주야. 작전 성공? 어, 그런 것 같아. 어? 내 차 타야지! 바로 오실 수 있죠? 따블 드릴게요. 자야 짐 옮긴다고 해서요. 무슨 얘기야? 뭐 심각한 병이세요? 아니, 오늘 좀 놀라는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결혼 전에 지금 큰 엄마 만났다고 그랬지? 네, 섬에서. 그때 아기가 생긴 거야. 난 몰랐었고. 나한테는 안 알리고 나와서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어머나. 오늘 찾았어. 바로 사라님 거야. 사라니요? 부영각 오하란 대표가 친자 검사하고 알려주더라. 사라니 가여워서 어떡해. 앞으로 잘해줘야지. 잘해준들
25년이 보상이 돼? 무용가까지 들어갔고 결혼 문제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을 몰라보고 이런 아줌마한테 손해보내냐고. 할아버지가 내가 살아니려면 용서 못해. 사랑해. 아 저기, 아 내가 오죽 사랑받고 싶으면 그랬겠어. 사랑이 올 때 됐어요. 그렇게 오시다가 어머니도 탈진하세요. 안 울게 생겼어. 그 고생을 했고. 무슨 품위집이? 아 옆은 애들이 재벌 사이 뒀다고 나도로 사내잖아. 궁상 떨 수도 없고. 사람이 없다 없다 어?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그렇게 된대. 잘했어. 응? 우리 어렸을 때 코 풀려지면서 엄마들이 흥해 흥 그랬잖아. 그게 흥하게 살라고 그런 거래. 정말? 그럼. 다무 씨랑 헤어졌다니까. 그런 기생되라는 거예요. 싫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괴롭히는데 매일 아침 우유 먹는 거 알면서 통에 한 모금 난데기 남겨놓고 저런 내 신발만 다 햇빛 들어오는 베란다에 갖다 놓고 세상에 그래도 버티니까 하루는 날 잡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업등이라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했으니까 결혼 물 건너갔으면 돈이라도 벌어서 은행 갚는 게 도리라고. 다 내 죄야. 내가 한심한 짓 해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좀 풀려요. 다 지난 일이고 어쨌든 부용각 들어가서 다무 씨랑 결혼도 했잖아요. 우 대표님 덕에 오늘 이렇게 만나고요. 내가 원망스럽지.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어쩜 이렇게 우리 딸 이쁘게 컸어. 하루 종일 어디들 갔었어? 하루 종일은 아니죠. 별장 다녀온 거 아니야? 낙엽들 보러? 아니요. 아버지, 사란이 낳아준 친부모님 찾았어요. 뭐? 어떻게? 피검사로요. 어디 사셔? 서울? 네, 뵙고 저녁 먹고 오는 길이에요. 연락이 온 거야? 알긴 어제 알았는데.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결혼식 날 사란이 혼주 서주셨던 두 분이요. 혼주 서주셨던 두 분이면 금호산 원장? 네.